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당 사상교양 사업에서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의 상세한 요지를 11일 라오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에서는 토론회가, 태양절 기념 오스트리아 준비위원회에서는 집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가, 우간다 참보고 종합대학 나이지리아 주체철학연구소조에서는 독보회가,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민족대회 프레토리아 시위원회에서는 사진 전시회와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 정당단체 책임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도서 및 사진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가 상영됐습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전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삼수 8저소 고원솔에 동원된 6.18 고원솔 돌격대 함경남도 요단의 홍문군 대대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대대 돌격대원들이 집단적 혁신의 불길 높이 맡은 온제신벽 쌓기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휴운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일념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요리에 맞게 일꾼들은 화선식 정치 사업을 짜고 드는 한편 전투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일판을 통일국에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대대들에서는 변화되는 날씨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교대 작업을 짜고 들어 매일 많은 진흙을 운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대대들에서는 운전사들과의 사업을 짜고 들어 그들이 언제 건설해서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지금 삼수발전소 원재는 완공의 날을 앞당기며 하루가 다르게 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양강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치어 더 높이 비약할 때에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장림산사업소 대전평작업소에서 올해의 불리한 날씨 조건 속에서도 골기강에서 띄운 발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곳 작업소에서는 생산한 통나무를 제때에 나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양육물동을 새로 건설한 데 이어 여러 개의 물동들을 보수했으며 오름을 까내고 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첫 띠를 띄운 데 이어 이곳 작업소에서는 많은 통나무들을 물길로 나르고 있습니다. 원산시에서 시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선군시대 유혹에 맞게 시를 도잘 꾸리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체 힘으로 새로운 타일 생산 기지를 꾸려놓았습니다. 이곳 시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타일은 비소송 타일로서 규격이 크고 원가가 적게 들면서 그 질이 높아 건물의 외벽과 내부에도 붙이기 좋은 타일입니다. 지금 시안의 여러 곳에서는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새로운 타일을 붙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을 쳐다보지 않고 자체 힘으로 자기가 사는 고장을 도잘 꾸려가려는 이곳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 원산 시안의 건물들은 이채롭게 단장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은정 속에 꾸려진 평양 수지 연필 공장에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연필만 생산하던 공장에서는 얼마 전부터 진달래 상표를 달고 여러 가지 색의 질 좋은 원주필과 중성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 일꾼들은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경영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출 가공 직장의 노동자들은 설비 관리를 알뜰히 하고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협동품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립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현실 발전이 여기에 맞게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가지수를 누리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짜고 들어서 원주필, 수지연필, 색수지연필, 중성필 생산 공정을 확립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김책공업종합계약 연구집단과의 연계 밑에 수입에 의존하던 물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함으로써 각종 규격의 수지연필을 생산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서 그 생산량을 훨씬 누리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연필만 쓸 수 있다면 천만금이 들어도 아까울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평양 수지연필 공장을 현대적인 본보기 공장으로 일도 세워주셨고 또 선군혁명용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우리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목남표 수지연필과 함께 진달래표, 원주필, 중성필은 질이 더욱 개선되어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솔비관리 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 피법공업관리국 자재상사에서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소에서는 일꾼들이 이 운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종업원들 속에 경려하는 장군님의 솔비관리, 기술관리의 숭고한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는 데 힘을 넣어 그들 모두가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솔비들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비점검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그에 대한 집행과 총화, 평가 사업을 실속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는 한편 기대공들이 수리공부들을 꾸준히 갖춰놓고 기대 솔비들을 원상대로 알뜰히 관리하며 매주 목요 솔비 점검의 날 운영과 일 점검 보수를 실속있게 해서 솔비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26호 모범기대 용예상을 수여받은 용예를 지닌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앞으로 솔비관리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맡겨진 혁명과 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